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봄철에 산불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벌써 대형 산불이 한 건이 벌써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형 산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방지를 할 거냐, 주로 인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인도 확충 전략,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으로 저희가 인도라 하면 산에 있는 길을 말합니다. 산에 있는. 근데 전통적으로 인도는 전 세계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숲을 관리하기 위한 그야말로 아주 인프라 중에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이용하는데 필수적이고 인도가 있으면 기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 저는 어디 가서 맨날 그런 말씀 드리는데 피가 통해야 사람이 사는데 산에 길이 없으면 그 산은 저는 죽은 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동맥과 같은 아주 중요한 그 기반 시설이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산불 등 산림 재난이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산림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산불 진화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화 차량하고 인력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대응 가능한 인프라다. 때로는 산불이 오다가 그칠 수 있는 방화선 역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몰이 되면 낮에 했던 산불 진화 헬기가 전부 철수하게 됩니다. 밤에는 헬기는 못 뜨고 지상 진화 위주로 산불을 진화해야 되는데, 요 야간 산불에 아주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다. 이와 함께 부수적으로는 지역 사회 또 국민들이 함께 찾아갈 수 있는 다목적으로 산림 휴양 레포츠 공간으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캐나다, 핀란드 등 임업 선진국에서도 요 산길 인도는 관광, 산림 치유, 그다음에 산불 재난에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아주 필수 기반 시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인도는 1968년에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도 발달되어 있고 환경 친화적으로 할수 있다. 견고한 인도를 할수 있다. 지금까지 총한 2만 5천 킬로에 달하는 인도가 산림에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약한 2천 469억 원, 2,5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국비 기준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산불 진화 인도는 약 34%로 지금 하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나라 인도 밀도는 68년부터 해왔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5분의 1에서 크게는 10분의 1까지도 부족하다. 예를 들면 임업 선진국이라는 독일 54m, 오스트리아 50m, 일본은 23.5m.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 인도 밀도가 헥타당 선진국에 비해 태부족하다. 그래서 선진국 수준으로 인도 밀도를 높이려면 현재 투자액의 2배 내지 3배, 적어도 5천억 이상이 투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국립공원의 경우는 현재 인도 밀도가 0.6m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워낙 적은 데다가 국립공원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제한 지역이 많아서 인도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법상으로는 지금 특별한 공원 자원 보존 지구를 뺀 나머지는 협의를 받아서 인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는 돼 있습니다만은 실제는 거의 설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불입니다. 최근 들어서 산불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상화되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벌써 55% 이상이 증가된 산불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벌써 대형 산불, 100헥타 이상의 대형 산불도 벌써 한 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산불 현장에서 그대로 경험한 사례 중심으로 왜 인도가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합천 산불 현장입니다.
163헥타의 임야가 산림이 탔지만 이게 일몰 전에 30세대의 헬기가 현장에 투입했는데 강풍이 불어가지고 10% 진화율에 그쳤습니다. 일몰 후 헬기가 철수된 후에 야간 진화 활동을 저희가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진화율을 무려 10%에서 92%까지 82%포인트를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재해 예측 분석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기존에 우리가 있던 각종 지역별 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나무의 수종은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떤 상태로 지금 토양이 되어 있는지, 이런 임상도, 입지도 이런 게 전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으로부터 그날의 기상 상황이 전부 실시간으로 전송이 됩니다. 산림청에서 또 운영하고 있는 전국 약 460여 개소의 산악기상망이 있는데 거기에 기상청에서 주는 일반기상과 산악기상을 융복합해서 하트 넣으면 시스템에 알고리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불이 야간에 어느 쪽에 어떻게 확산될 것이 이미 시스템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 이용해서 또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띄우입니다. 산불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산림청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걸 가지고 고성능 진화 차량이 인도를 통해서 여기서 사진도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열화상 카메라 드론으로 촬영을 하면 밤에 빨간 게 산불이 지금 나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산불이 꺼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GPS 좌표를 통해서 바로바로 인도를 통해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를 통해서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요게 이제 올해부터 새로 도입해서 투입된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호수를 연결하면 2km까지 산불 특수 진화 대원들이 현장에 가서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산불에는 여러 가지 인명피해,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불진화 특수진화대 그리고 산림항공본부의 공중진화대를 선봉장으로 투입하고 보조인력을, 진화인력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산불을 껐기 때문에 헬기 철수 후에 헬기가 다시 뜰 때까지 아침에 92%까지 올렸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부터는 이와 동시에 요게 이제 시범 사업으로 요게 3배입니다. 3,000리터, 3톤. 그래서 시스템을 보면 이렇게 여기에서 인도가 있는 데까지 가서 전부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 호수를 연결을 해서 이쪽 한조, 이쪽 한조 이렇게 전부 연결이 돼서 지상 진화대원들이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끄면 되고 최연장 거리는 2km다. 그리고 여기는 호수가 요거는 동력이 작기 때문에 13mm의 조그만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표준화돼서 쓰고 있었습니다만은 요거는 한계가 뭐냐? 인도가 있는 지역만 가능하다. 인도가 없는 지역은 무용지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이 한 대 8억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한 거는 지금 현재 도입된 건 3대. 6월 말까지 6대가 더 들어와서 4월 달에 들어옵니다. 4월 달에 다음 달에 그럼 9대. 그리고 연말까지 9대가 들어오면 총 18대가 투입이 되면 이게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13m 호수인데 여기는 65mm 굉장히 큰 호수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산불 상황에 따라서 적은 호수, 큰 호수 우리가 4개 종류가 호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성과를 처음으로 보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동의 산불 현장에 제가 현장에 가서 지휘를 했습니다. 91헥타를 탔는데 헬기가 28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헬기가 있는 동안에 진화율이 46%. 헬기가 철수된 후에 야간으로 갔는데 63% 앞에하고 비교가 되시죠. 이 이유는 지리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인도가 거의 없습니다. 산세가 험합니다. 그래서 합천 산불과 동일하게 시스템은 가동이 돼 있습니다. 확산 예측 시스템, 열화상 카메라, 드론. 그렇지만은 인도가 없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차량이 들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과거에 했던 아날로그 방식의 등짐 펌프를 가지고 인력 위주의 진화를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발생을 해서 또 한 분이 순직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출 후에도 뭐가 문제냐면 앞에 사례는 계속해서 인도를 통해서 물 공급을 해서 92%까지의 진화율을 보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도 연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계속해서 물 공급이 안 되고 그냥 재래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탄 연기가 자욱하기 때문에 헬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28대의 헬기가 갔습니다만 실제 뜬 헬기는 3대만 투입했다. 비교가 되시죠. 또 하나는 이 지역은 물 담수할 곳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지역에서 또 우리 산림부서에서 지리산 국립공원 하동지역 내에 물 가두기 사방사업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지역 주민이 반대하고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물 가두기 사방시설도 없기 때문에 섬진강까지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만 걸리고 진화율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또 하나의 이제 앞에 거는 올해 비교를 하고요. 작년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울진 삼척에 불이 나서 9박 10일 탄 후에 또 제가 취임한 후에 또 불이 또 났습니다. 요 울진 삼척 9박 10일 동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때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울진 소광리의 금강 소나무 지역에 굉장히 200년하고 500년 된 소나무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근데 그때 인도를 산불 진화 인도가 약 60km 가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도 밀도가 높은 소강리 지역은 그 옆에 응봉산 권역보다 피해 면적이 87%를 감소시킬 수 있었고 또 요 소중한 200년에서 500년 된 금강 소나무 숲을 지킬 수 있었다. 인도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소광리의 200년에서 500년 된 소중한 금강 소나무 숲은 다 탈 수도 있었다. 그리고 산불진화 인도에 설치된 취수장을 통해서 진화 용수를 공급할 수도 있었고 방화선 역할도 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도는 헬기가 없는 야간에는 그야말로 필수 기반시설 중에 기반시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체가 산불난 지역인데 인도가 난 지역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접근이 가능한데 나머지 지역은 접근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화를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바람이 이렇게 부는 이게 인도 방향 남동쪽으로 이제 초기 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실제로 야간에 진화 인력을 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앞에서와 같이 똑같이 밤새 탔기 때문에 아침에 헬기가 57대가 동원이 됐습니다만은 오전 내내 두 대밖에 뜰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중과 지상을 입체적으로 해야 된다. 낮에는 헬기로 공중 진화를 하고 인도 시설을 해서 마지막 가서 마무리를 지상 진화대원이 하고 야간에는 특히 헬기가 철수한 후에는 반드시 인도를 통해서 차량이 들어가서 물 공급을 계속해서 해야 야간 산불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점점점 더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형 산불이 잦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불 진화 인도를 2020년부터 국유림에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유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소유한 산림, 공유림,
그 다음에 사유림에도 저희가 70%의 국고 보조 지원을 해서 임도를 넓혀나가고 있는데, 산불 진화 임도하고 일반 임도의 차이점은 산불 진화 임도는 교행을 해야 됩니다. 교행, 차량이. 그래서 일반 임도는 약 3m 내외인데, 산불 진화 임도는 적게는 3m, 3.5m. 그리고 한 5m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일반 임도보다는 단가가 좀 높다. 그래서 약 3억 3천만 원 킬로미터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해서 올려야 되는데, 아무리 올려도 여러 가지 돈이 투입이 많기 때문에 재정적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하여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내년부터 인도를 대폭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헬기, 그 다음에 고성능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화차, 그 다음에 산불 특수 진화대원, 그 다음에 공중 진화대원,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나가겠다. 특히 국립공원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는 국립공원에도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임도를 설치해야 되겠다. 제가 현장에서 국립공원 공단 이사장하고 요 얘기를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 국립공원 공단 이사장도 현장을 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임도는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오래된 기술 축적된 때문에 이제는 환경 친화적이고 견고한 임도를 시설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임도는 확충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